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준석입니다. 오늘은 주도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건데, 우선 내용이 무료급에서는 아마 퀄리티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무료에서 뭐 주도 강의를 한다,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 자신들이 하는 매매인데 요거를 공유를 한다 그러면 매매에 지장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공개를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강의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주도주 강의. 근데 뭐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 요새는 알잖아요. 키움대회 뭐 입상하신 분들 보면 다 여기서 논다 이건 알잖아요. 근데 정확히 뭐 주도가 뭐 어떤 거고 뭔지는 뭐 유튜브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심화 과정 계속 넘어갈게요. 여긴 지금 기초 과정이에요. 기초 과정. 그냥 이런 거다. 맛배기만 보는 거고, 점점점점 조회수가 한1000 정도, 1000에서 한1500 정도만 나와도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을 떠나서 돈은 얼마 안 돼요, 사실상. 1당 1원 정도? 잡히는 것 같고. 아무튼,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조회수 올리는 재미도 있고. 지금 알고리즘이 다 망가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주도주는 뭐냐면 시장에서 높은 거래대금과 변동성을 동반한 종목이에요. 거래대금 높은데 변동성이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냐면 시총이 막 100조예요. 100조인데 거래대금이 1조 터져요. 1조는 많은 건데 변동성이 없겠죠. 많이. 그러니까 변동성도 높아야 돼요. 변동성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시총 대비 한10% 정도 거래대금이 들어오면 변동성이 높아져요. 정확히 말하자면 유통 물량의 10% 정도 들어오면 변동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애들은 주도주로 찍힐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주도주는 뭐냐? 시장 전체를 주도하는 종목 에코프로 같은 거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경영권 분쟁 있었죠. 그 재료가 굉장히 큰 거예요. 경영권 분쟁 회사를 파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1등, 뭐, 경영권 분쟁은 거의 올라간다 봐야죠. 안 올라간 적 있나요? 거의 올라간 것 같고. 그리고 뭐, MSCI 편입도 제일 커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크고. 이러한 주도주는, 중요하겠죠. 시장의 방향성도 결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시총이 높다.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거는 시장의 방향성도 결정할 수 있겠죠. 최근에 고려아연, 갖고 왔고요. 굉장히 큰 재료죠. 상한가도 갔어요. 이큰 게. 시총이 이큰 게. BGM 한번 들어봤어요. 너무 조용한 것 같아가지고. 우선 주도주는 이런 게 주도주고요. 주도의 특징 위에서 봤듯이 높은 거래대금과 높은 변동성이 있어야 돼요. 변동성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시총 대비 거래대금이 10% 정도 들어야겠죠. 유통 물량이 10% 정도 들어오면 변동성이 커져요. 그것도 잘 봐야 되고, 이는 시장 내에서 강력한 활동성을 나타내겠죠. 주도주를 매매한다. 웬만한 개미는 다 여기서 매매하거든요. 그래서 요 움직임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거래대금은 뜰만 애들 많을수록 좋아요. 주도주 하나 가잖아요. 그럼 옆에 딸려가는 애들이 있어요. 요게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고. 요 거래대금 다 합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새로움이 있어야겠죠. 옛날에 없던 재료 신성델타테크같이 초전도체 이런 거 아니면 대항고래 이런 거 누가 봐도 신선하잖아요. 이런 거는 개미가 많이 없다. 새로운 개발이나 뭐 원전 있었잖아요. 대항고래 뭐 제품 뭐 이런 거 신약 개발 유학연행 이런 거 이런 애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요게 있어야 되고, 1번, 2번, 둘다 있어야 돼요. 수급도 있어야 되겠죠, 수급. 기관이랑 외국인 등, 자본력이 있는 애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줘야지, 주가가 방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급도 중요해요. 이것만 있어도 안 되고, 이것만 있어도 안 되고, 이것만 있어도 안 돼요. 셋다 있어야 돼요. 다 엔드 조건이에요. 가격이 상승하는 종목은 진정한 주도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특징 세 가지 뭐 외워도 되고
매매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리고 제도들을 형성한 주요 재료 뭐뭐 있을까요? 최근에 경영권 분쟁 있었죠. 경영권 분쟁, 고려아연 뭐 이런 거 보면 되고, 옛날에 뭐였지? 그 항공 있었잖아요.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것도 경영권 분쟁 때문에 계속 올라왔죠. 그러니까 만약에 경영권 분쟁을 한다, 유심있게 봐야겠죠. 그래서 내가 아 이 정도면 추세를 안 깨고 많이 지켜줄 것 같다. 21선 같은 경우는 거의 지켜주죠. 지도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경영권 분쟁 나온다, 계속 추격을 해야 돼요. 추적을 해야 추적. 그리고 뭐 인수합병 이것도 강력한 재료죠. 두 개는 다 회사를 팔아먹고 이런 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재료고, 특히 대형 기업의 인수합병은 큰 영향을 미치며 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습니다. 재료 굉장히 세요. 인수합병 적대적 MMA 하잖아요. 그리고 제품 출시 및 기술 혁신, 뭐 유한양이 보면 되겠어요. 신약 뭐 FDA 승인 받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 1번, 2번, 3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신약도 세긴 세는데 밀려요. 이게 1위, 2위, 3위 이렇게 서는 거고, 정책주도 굉장히 세요. 왜냐면 선거를 하면은 정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게 돈이 들어가요. 업황도 바뀌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언제 봐야 될까요? 대통령 선거 했을 때 누가 될 것 같다, 이런 것들 맞게끔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겠죠. 요 대통령이 원전을 밀고 있어. 그러면 원전 관련주들을 봐야 되고, 그게 한 1년 2년은 꾸준히 가거든요. 이게 정책이 내가 원전을 밀다가 바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뭐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중장기나 뭐 수행 괜찮죠. 정책 잘 보고 하면. 그래서 규제 완화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러한 정책 재료도 주도주로 부상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알겠죠? 주도주 재료 뭐 있다고요? 1, 2, 3, 4 이렇게 보면 되고, 뭐 3번이랑 4번 재료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3번이 더 높은 거고, 왜냐면 정책이 더 위잖아요. 요거는 한 나라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고, 요거는 한 회사의 어떠한 혁명이잖아요. 혁명. 그러니까 이게 3위 4이동 되겠네요. 그렇고 뭐 이런 건 단기 재료일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FDA 승인했다, 이미 고가에 있을 거예요 아마. 승인 기대감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 체결은 뭐 실적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장한 주요 재료가 되지만, 요거 가지고 뭐 주도주가 된다, 그것까지 아닌 것 같고. 저는 요건 잘 안 봐요. 체결 이런 거는 잘 안 보는데, 이런 걸 많이 하면은 신뢰감이 높아지겠죠. 거래감도, 거래 대금도 증가시키고. 그리고 중요한 게 특히 해외랑 뭐 한다, 이거 중요해요. 해외랑 삼양식품 보면 되죠. 해외로 뭘 판다, 기술을 수출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실적이랑 직결적인 거예요 진짜. 뭘 봐라, 이걸 봐라. 그리고 시장 트렌드의 변화 형성할 수 있겠죠. 트렌드가 어떤지. 예를 들어 뭐 전기차 같은 거, 코로나 때 전기차 관련주 뭐 에코프로 1차시대 되고, 이게 계속 트렌드가 뭔가 친환경적으로 가니까 작년에 엄청 올랐잖아요. 에코프로의 해였죠. 그런 거 보면 되고, 시장 관점에 따른 재료 판단, 이걸 왜 넣었냐면 우선 롱인지 숏인지 매수 재료인지 매도 재료인지 이걸 판단해야 돼요.
현재 시장 상황에서 주도주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요거 구분해야겠죠. 하락인데 기술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 왜 전쟁이어서 방산이랑 이게 오르겠다. 뭐 석유도 오르겠고 초재료구나. 그렇게 알면 되고 뭐 전쟁이 어느 정도 한 2년 정도 흘러 종전되겠다. 그리고 뭐 금리 인하도 하겠다. 뭐 그럼 롱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뭐 롱재료 기술주들이 오르겠다. 그런 거 판단하면 되겠죠. 이거 한번 다시 봐봐요. 1번부터 7번까지. 그리고 두더지 필수성. 어떤 매매 전략도 여기서 해야 돼요. 딴 데서 하면 안 돼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요거 진짜 초보들은 주도주 재미없어 그러는데 주도주가 더 잘 가고 우선은 손익배가 굉장히 좋아요. 모든 매매는 주도주 우선시 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계속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돼요. 시장 흐름도 파악하고 심리도 파악하고. 왜? 주도 매매 좀 한다는 사람은 여기서 놀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는 기법들이 먹히는 데가 여기에요. 다른 데는 홀짝 게임이고. 그래서 여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주도주에 투자하는 것은 시장의 움직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도주 매매의 주요 방법 뭐 있냐? 우선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구분해야겠죠. 전부 다 주도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거래함 터졌다고 매매 해봤잖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거래 대응과 뭐 외국 기관이 지원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시장 상황과 잘 맞는지, 얘가 주도주 격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주도를 통한 시간, 시장 관점 개발. 요거 매매하다 보면 관점이 보여요. 시장 관점들이 이제 보여요. 트레이더들이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구나. 그럼 나도 여기서 참여해서 어떻게 매매해야겠다. 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핸들링을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단기로 계속 쳤는데 꼭대기가 있네. 이게 1년, 2년 뒤에. 이걸 중장기를 고를 때 이런 종목을 골라야겠구나.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 기술적 및 통계도 내야겠죠. 주도주에서 계속 매매하다 보면 통계가 나올 거예요. 내가 어디서 손절이 나가고 어디서 수익이 나는지.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하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평선 이런 거 이용하세요. 볼벤 변동성 지표 이런 거 해서 매도 매수 시점을 찾으면 됩니다. 볼벤 뭐 하단 사가지고 상단 팔면 되겠죠. 아니면 돌파 매매 하신 분들은 뭐 상단 돌파할 때 찐돌파를 찾아서 하면 되고. 근데 돌파매매가 이게 양날의 검이라 좀 비추드려요. 돌파매매는 연구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게임처럼 할 수 있는 분만 하세요. 돌파매매는. 그리고 경험권 분쟁의 매매 전략. 경험권 분쟁에 연료되면은 막 오르겠죠. 이러한 변동성이 강한 종목은 매도 시점을 잘 잡아서 21선 뭐 이렇게 잡으면 돼요. 11선, 20선 센 종목은 11선에서 계속 타고 가기 때문에 뭐 11선 잡으면 되고, 아니면 돌파할 때 들어가야 되고. 어차피 주도주라는 게 확실히 시장 내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면 돌파 매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건 유효한 기법 돌파 매매. 뭐냐면 저항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기법이에요. 저항선 지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빨리 나타나요. 보통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간다. 수급이 붙었구나. 그래서 거래량 동반 돌파는 강한 상승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조형식 매수 전 이런 거 좋아해요. 돌파 매매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하고 급등 후에 안 빠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뭐 피보나치를 써도 되고 이평을 써도 되고. 그 기간이 이게 중요해요. 수급이. 이거 안 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수급을 주주 매매하는데 다 보면은 막 개미들만 드글드글해요. 그런 거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지 단발성이 아닌지 그런 거 확인하면 되고. 이평선 뭐 20선 60선 두 개 중요하거든요. 요거 보통 20선 근처에 받으면 돼요. 한번 1차 2차 받으면은 거의 뭐 지지하고 가겠죠. 주도주면 이게 이탈시킨다 그러면 걘 주도주가 아닌 거예요. 아니면 시장이 진짜 완전 하락장이거나. 결론은 뭐냐? 필수다. 주도주 매매 필수적으로 해라. 그리고 진정한 이해가 돼야지
성장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월 단위로 수익이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장에 참여해서 공부하세요. 일생 과열이 아닌 실제로 영향력을 가진 종목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야 돼요. 일시적인 뭐 이상한 있잖아요. 뭐 이름도 만들어 보고 증백자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강의 괜찮았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시청 좀 끝까지 해주세요. 진짜 이게 중요하거든요. 시청률이. 그럼 저도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서 뭐 되게 많아요. 제가 기법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2탄을 찍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